루프를 꼈지만 10%의 확률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. 협의를 본 건 루프를 낀 상태에서 방어한 상태에서 혹시나 임신이 됐을 때는 키울 거냐 했더니 그때는 키운대요. 그거 뭐 이제 생긴 거는 지가 이제 살기 위해서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. 그래서 제가 그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맨날 불같이 이제 좀 뭐 달려들긴 하는데. 10%의 확률을 위해서. 남편 10%에 계속 도전하는 거네. 생각보다 의학 기술 너무 정말 훌륭히 좋아서 안 무너져요. 아직까지 못 들고 있습니다. 병원이 잘하나 봐요. 근데 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피임을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피임하는 게 비과학적인 혹은 리스크가 큰 뭐 예를 들면은 지뢰사정법이라든지 주기법이라든지 뭐 주로 이런 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죠. 사실은 콘돔이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콘돔조차 사용 안 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인 것 같아요. 여성분들조차도 어떤 피임 기구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피임 성공률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그 여성 자궁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들인데 호르몬을 사용하는 게 있고 그냥 기구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. 기구를 사용하는 게 지금 루프. 최순민 씨가 말씀하신 루프. 구리루프를 사용하는 게 가장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굉장히 적고요. 첫 해에는 성공률이 99% 가장 높다고 해요. 예. 또 하나가 이제 피임 주사. 복부나 허벅지에다 주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이것도 호르몬제고요. 생각보다 피임 성공률이 낮은 게 콘돔이에요. 남성용 콘돔 같은 경우가 82%밖에 안 돼요. 어째 82%밖에 안 되는구나. 네. 이게 뭐 찢어지거나 새거나 이런 거예요? 관계 중 찢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. 그다음에 잘못된 착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하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. 잘못된 착용이요? 비니처럼 쓰시나? 왜? 왜 그거를 어디다 착용하길래 그거를 잘못? 근데 이게 왜냐면은 콘돔 착용하는 거를 그 실제로 성교육 때 실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실습했다고 뭐 요도 먹거나 뭐 이런 일이 그죠? 있었죠. 바나나로 했다고 말도 안 돼요. 사실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최소한 피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그 성교육이 아직도 우리나라 너무 보수적이에요. 저는 중1 때 성교육 받았어요. 사실은 저 유학 가자마자 네.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실제 그 모형을 가져와가지고 거의 다 씌워주고 콘돔이 항상 이렇게 베스킷에 네. 네, 바구니에 해가지고 무료로. 공짜로 항상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게 그냥 풀어놨어요. 학교에 얼마나 자주 뚫려 시도하셨는지. 솔직히 항상 매일 와 대단하시다. 한 달에 한 10회 정도? 오~ 네 저희가 스케줄러가 있어요. 와~ 스케줄러 그냥 왜냐면 한 횟수를 체크하기 위한 것도 있고 막 달려들면 와이프 싫어하니까 제가 예약 막 장난칠 때도 있고 저희끼리 그럼 제가 삭제해요. 싫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요. 싫어 방어해서 10회인 거고요. 와 부부 사이 좋으시다. 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연하잖아요. 저 연하기 때문에 연하의 매력으로 얘기 중간에 계속 눈치 되게 많이 본다 진짜. 힐끔힐끔. 저 셋째까지는 저도 자신은 없어요. 딱 둘째까지만 형제만 있고 형제가 많거든요. 와이프 쪽은 셋째 중에 막내인데 저도 형제가 있거든요. 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이제 3살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 가면서 형제가 있는 게 좀 든든하더라고요. 집안일이 이번에 어떻게 할까 하면 같이 공유하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좀 말벗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좀 무슨 일이 있을 때 혼자 다 모든 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렇겠네. 이제 제가 설득을 하는 건 우리도 형제가 있었으니 우리 아이한테도 형제를 만들어주자가 이제 제 주장인 거예요.